잠시 후 도착합니다. 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출발지로 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산으로 이동합니다. 대전 밑에 금산인데 아무튼 제가 출발해서 금산에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되게 기네요. 오늘 6시까지 가야 되는데 신호와 또 이 날씨가 도와주진 않습니다.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몇 시에 떠나실 거예요. 도착했으니까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7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우, 차량이 이렇게 많네요. S가가 이렇게 차량이 많군요. 19번 기둥 이동해서 차를 받아서 출발하겠습니다. 예, 차를 찾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예, 카드를 넣어주세요. 출발 사진을 찍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발생했네요. 6시까지 물류센터까지 못 오면 내일 오라고 하는데 지금 저 출발지 확인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탁송이네. 제가 좀 기다리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화가 안 와서 전화해보니까 방법은 또 임시주차 방법을 장소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착 시간은 한 7시 반 정도. 예, 제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4시 32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탁송으로 출발합니다. 금산으로 가는 코를 잡았는데요. 물류센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제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출발하는데 그렇게 물이 없었으면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출발이 되느니 마느니 여러가지 설왕설래 하다가 이렇게 늦게 출발하네요. 차가 많이 막힙니다. 예, 제가 오늘 또 탁송으로 출발해서 또 대전으로 내려가서 대리로 한 4개 정도 더 타서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귀를 잘 하고 싶네요. 어제는 복귀가 안 돼서 첫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 젠틀님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비 오는 날 오늘 안전운행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출발합니다. 또 막힙니다. 몇 시에 도착할까? 예,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톨게이트 지나고 도착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7분입니다. 대전 시내에 이제 들어왔네요. 아무튼 제가 도착해서 또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달려왔네요. 예, 도착했습니다. 8시 26분입니다. 예, 제가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세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우산을 들고 이렇게 일하기가 쉽지 않네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10시 16분입니다. 26km 50분 걸려서 궁동 경유에서 세종으로 한솔동으로. 제가 여기서 적당한 폴을 잡아서 북쪽으로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계룡하고 파남동 가는 폴이 있는데 제가 결정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안성 공도로 가는 폴을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공도로 이동하겠습니다. 계속 떠 있는데 잡질 않으시네요. 제가 가는 거죠, 뭐. 그래도 행운으로 코를 잡았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 네, 12시 28분입니다. 78km. 1시간 걸려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경유를 두 곳 걸치고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확인해서 이동해 볼 수 있도록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km 근처에서 장항동 가는 탁송이 올라왔네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홈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탁송 차량 찾아서 장항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를 찾았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지금 차주분하고 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리면 안 되는데. 홈으로 가야 되는데. 예. 시동을 어떻게 걸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가기가 많이 힘드네요. 보험 접수를 해서 충전을 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더 주신다고 하시는데. 예. 아무튼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서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동 접수 문자가 왔네요. 충전은 했는데 주유가 안 돼 있네요. 전화를 드리고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3시 50분입니다. 98km. 1시간 50분 걸려서 라펠스타 제가 이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라마을 7단지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시 30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3권, 아이콘 2권에서 5권으로 마무리합니다. 아까 탁송으로 장항동으로 올라오는 골이 주유도 안 돼 있고 또 충전도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 코를 타고 올라와서 홈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탁송 두 건씩 탔네요. 또 탁송을 통해서 홈 근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